네, 이어서 239번 신운선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첫 번째 시도 시작했습니다. 큰 키를 이용해서 잘 할 수 있을지 네. 지금 되게 궁금합니다. 저도. 네. 이제 보너스 홀드 다음에 네. 그 김민선 선수가 추락을 했던 그 지점. 네. 그 지점을 신운선 선수가 어떻게 컨트롤 할지가 지금 주목이 되는데요. 네. 네, 장신을 이용해서 지금 성큼성큼 네,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다음 동작을 어떻게 이어갈지. 아, 지금 몸의 무게를 무릎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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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네, 넘어가고 무릎을, 있습니다. 네. 아, 아. 네, 조금 더 예, 넘어갔어야 됐을 네. 것 같아요. 네, 추락으로 이어졌고요. 네, 이제 두 번째 시도 준비하겠습니다. 원인을 찾았어야 되는데요. 노련한 선수는 바로 느낌이 올 겁니다. 네. 아, 내가 저 부분에서 이렇게 좀 했어야 된다. 네. 이런 감이 오나요? 네네. 무릎이 조금 덜 넘어갔으면 네. 아, 좀 더 넘겨야겠다. 네. 지금 신우성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지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네. 오른발을 이 디든 위치가 네. 아까 김민선 선수보다는 더 많이 오른쪽으로 많이 네. 와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지금 무릎이 넘어오는 것도 훨씬 많이 넘어올 수 있고요. 네, 그렇죠. 잡고 나서도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. 아, 아 시도는 좋았는데 네. 아, 아쉽네요. 네, 지금 어깨 부분이 좀 데미지가 있었는지 아, 다시 한번 좀 원인을 분석한 후에 네, 다시 시도를 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네, 저도 기대해 봅니다. 네,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. 네, 첫 번째 네, 볼륨에서는 네, 무난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이 연두색 홀드가 참 네, 선수들 힘들게 하네요. 네. 네. 이번 대회 때는 저 연두색 홀드들이 선수들을 네, 많이 네. 힘들게 하죠. 네. 아, 오른쪽 무릎의 중심이 네, 조금 더 넘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. 자, 이제 다리를 바꾸는 네. 동작만 해주면 좋을 건데 그 왼쪽 다리가 좋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네, 아주 조심스럽게 네, 밸런스 유지 네, 잘해줬습니다. 네, 전 선수들보다는 가장 많이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. 네. 네, 이제 완등 홀드를 향해서 이제 여기서도 밸런스 유지가 중요하죠. 네, 조심스럽게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아, 시간이 다 종료가 돼서 네, 끝내는 완등을 하지 못하고 경기를 마무리하는 신운선 선수였습니다.